만약에 안 지워지는 것들은 트림으로 잘라버리시면 돼. 아, 트림으로 잘라주시고, 트림으로 안 잘라주시는 거는 그냥 델리트 키로 지워버리세요. 제가 말을 거꾸로 했어, 거꾸로. 실제 조립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요, 여기. 요렇게. 여기만 좀 살려놓고 다 지워버리는 거죠. 그리고 얘들 사실 필요 없어요, 이 부분도. 필요 없고.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요 빨간색, 요두 개만 필요한 거예요, 사실. 요렇게만. 왜냐면 여기가 조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. 얘를 연장을 해서 연결시켜주면은 이제 그 부품 하나가 완성된 거예요. 조립 부품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걔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 형상을 그려주시면 돼요. 얘는 초록색으로 할게요. 색깔 초록색으로 만들어 주시고, 얘는 링으로 할게요. 링 아니면 캡을 하는데 캡이라 표현을 쓸까요? 아니면 2번 부품 하자. 2번 부품, 1번 부품, 2번 부품. 얘도 이제 블록으로 묶어주세요. 옷도 블록으로. B 엔터 치신 다음에 얘는 2번 부품이라 할게요. 2번 부품 선택점은 가운데 점 찍어주시고, 아, 중심선 그릴까요? 자, 중심선 그려놓고 할게요. 라인 명령 이용해서 중심선 좀 그려주세요. 다시 B 블록 엔터 2번 부품이라고 저장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선택점은 요 가운데 중간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객체 선택은 전체 싹 잡아주시고,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제 얘를 2번으로 묶입니다. 1번과 2번 이렇게 완료가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다 끝나셨으면은요, 얘를 이제 무브로 해가지고, 얘를 요 중심점에 있는 교차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옮기시는 거예요. 이렇게 옮겨가지고 조립을 시켜주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해서 이제, 조립도죠? 어셈블리 도면이 완성되는 거죠. 다 됐으면은 여기다 지지선을 이용하셔가지고, 이렇게 지지선 하나씩 뽑아주시고, 여기는 2번 부품. 그 다음에 얘는 1번 부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. 원래는 번호를 매기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합시다. 어차피 이 내용은 또 추후에 또 진행이 될 거예요. 나중에 후반부에 간략하게 그린 거예요.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조립을 하고요. 그러면은 이 블록으로 묶은 거는 또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 불러올 수가 있어요. 불러올 수 있는 그 블록으로 묶인 거는, 그 블록으로 묶인 거 불러오는 건 어떻게 불러오냐면 I 엔터 치시면 돼. I 인서트의 줄임말이다. I 엔터. I 엔터 한번 쳐보시고요. I 엔터. 그러면은 요 삽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예요. 거기에 내가 필요한 거 1번 또는 축 아니면은 2번을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. 저장한 걸 블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. I 엔터 치시고 다시 축 선택해서 또 이렇게 블록으로 쓸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저장하는 거는 BLOCK, 그다음에 삽입하는 거는 인서트 INSERT 이렇게 인서트라고 하죠.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명령을 잊어먹지 마시고요. 그래서 블록 저장. 그 다음에 얘는 블록 오기. 요게 시험 문제. 자, 시험 문제 대놓고 알려주네요. 시험 문제입니다.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.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스케일. 요 스케일 명령어도 SC 엔터 요것도 진행돼요. 요것도 시험 문제에 해당되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.
자, 이제 마지막 하나.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하고 끝낼게요. 이 블럭은 단점이 있어요. 무슨 단점이 있냐면, 단점이 뭐냐면, 현재 화면상에서 블럭으로 묶인 거는 블럭을 쓸 수가 있는데, 예를 들어 파일에 새로 만들기에서, 그러니까 도각 예를 들어서 3를 다시 하나 불러왔다, 새로. 여기서도 이런 축도면, 얘네들을 쓰고 싶어요. 그래서 IENTER 쳤어. 그럼 IENTER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? 근데 없어요. 없습니다. 이 블럭이라는 거는 현재 내가 그리고 있는 이 파일 영역 안에서는 불러올 수가 있는데 새로운 영역 있죠? 새로운 파일로 불러왔을 때는 안 불러와줘요. 없어져요, 사실. 블럭이란 자체가 없어요, 내용이. 그래서 이런 또 단점이 있거든요.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나온 명령어가 W블럭이라고 있어요. W블럭. WBLOCK인데 WB라고 치시면 돼요. WB. 얘는 특징이 뭐냐? 어떤 파일에서도 다 불러올 수가 있대. 어떤 파일에서도 다 불러올 수가 있다. 어떤 파일에서도 불러올 수 있는 블럭을 저장할 수 있다. 그게 WB입니다. 현장에서 이 WB를 많이 써요.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걸 다 저장해 놨다가 새로운 도면을 띄워놓고 이제 그걸 하나씩 불러와가지고 갖다 끼워 맞춤 들어가거든요. 그게 이제 제품 설계의 기본 원리인데. 하여튼 WB라는 거를 이제 기억해 두셔야 돼요. 그러니까 WB는 우선 여기 요 블록을 저장했던 요 영역을 우선 가셔야겠죠? 여기서 우선 WB를 다 저장해 줘야 되니까. WB라고 치니까 안 먹는 얘기죠? W만 치세요. W엔터. 단축키가 현재 W 잡혀. W 엔터 치시고요.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또 블럭을 W 블럭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. 그럼 W 블럭이라는 건 어떻게 저장하냐면 우선 객체 선택을 잡을 수도 있고 똑같이 객체 선택은 기준점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하셔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블록으로 변환 그래서 잡아주시면 되겠고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 그리고 주의할 점은 저장하는 위치가 얘는 그 우리 일반 저장하기처럼 그 파일 위치를 잡아주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경로 있잖아요. 파일 이름이 경로 여기를 여러분들이 쉬운 곳에다가 잡아놓으셔야 돼요. 그래서 D드라이브에 가셔가지고 뭐 폴더 하나 만들어 놓으신 다음 여기도 폴더 하나 또 만드세요. 추가로 여기다가 이제 블록 저장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. 새 폴더로 해서 이름 바꾸 여기다가 블록 저장 이렇게 하나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 안에다가 축 또는 뭐 2번 부품에 저장하시면 돼요. 여기 지금 파일 대상에가 저장되어 있죠, 이렇게? 확인 눌러주시면은 저장이 된 거예요. 얘는 이제 저장됐기 때문에 새로운 파일 불러 오셔가지고 IENTER 치신 다음에 찾아가는 거죠, 이제. IENTER 치세요. 지금 영문으로 안 돼가지고 헷갈렸네. IENTER 치시게 되면은 삽입으로 들어가죠? 이 상태에서 여기 찾으시면 찾아보기 누르셔가지고 우리가 아까 그 D드라이브에 가셔가지고 기계 설계 제작에 블록 저장 얘를 불러오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위치에서도 잡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요 오류를 잡아내려면은 우선 이 블록으로 묶인 거 있잖아요. 이 블록으로 묶인 거를 폭파시켜 주셔야 돼. 1차 X 엔터 치셔가지고 폭파시켜 주시고 폭파가 되면 분해가 됐죠? 이 상태에서 W 엔터 치시고 W 블럭입니다. 그 다음에 기준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객체 선택에 다 잡아줍니다. 그 다음에 블록으로 변환 잡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저장 위치는 여기다가 이제 1번 부품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죠. 1번 부품으로 저장을 합니다.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 IENTER 쳤을 때 여기 1번 부품이 있는게 확인됐으면은 이제 새로운 파일 불러오셔가지고 IENTER 치셔가지고 얘를 불러옵니다. 지금 불러와졌죠? 이렇게 해서
그래서 W블록이라는 게 있고